네, 뭐 12월 현안 정리는 뭐 이쯤 하고요. 2023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달을 정리하는 이슈 토크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조용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현안이 뒤따르곤 했었는데 올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제주도정에 뭐 성과도 있을 테고 뭐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어떤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원래 그좀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제주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된 그 논란의 그 문제. 이두 가지 꼽고 싶은데, 앞에 그 제2공항 문제는 뭐 제가 꼽고 싶은 거는 갈등 문제 해결의 그것도 상징적 그 이슈였는데 이걸 해결 못했다. 못했다. 좀 이걸 하나 꼽고 싶고요. 4.3 평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 그 민선 8기 도정의 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이거 두 가지 이슈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제2공항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적 절차, 법적 절차는 계속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정의 역할이 너무 아쉬웠다. 특히 갈등 문제 해결이란 측면에서, 물론 도정에서는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저희들이 바라왔던 거는 도정에서 갈등 문제 해결, 좀 뭔가 좀저 진일보한 좀 진척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임 도정과 현 도정과 비교해서 출범한 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제2공항 갈등 문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거의 항상 제자리 걸음을 갖고 있다. 특히 그 결정적이었던 게 원래는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그좀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도민적 합의, 또 아니면 집단 지상을 발휘한다면 바로 이 타이밍에서 좀 했어야 됐다. 근데 제주도정은 저기 제2공항 그 기본 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이렇게 좀 제출하면서 거의 무입장으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2공항을 건설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된다, 잠시 시간을 달라, 좀 어떤 좀 입장을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제동이 전혀 없이 그대로 좀뭐 가감 없는 전달, 그 도민경청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수렴해서 가감 없는 전달을 한다, 좀 이런 이 차원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제2공항은 필요한 것처럼 건설이 당위성은 좀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에서 논란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그 오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는 그대로 넘기고 차후에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좀 뭔가 제주도에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당장 기본계획 고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지사가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도민의 시간을 하고자 한다 했다면, 이 생각이 정말 진정이라면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기본계획 고시는 일단 일단 보자. 넘기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합시다, 이렇게 설득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설득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굉장히 엇박자가 나고 있고 따로 국밥입니다. 오지사는 환경영향 평가 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 문제를 오히려 풀지 못하고, 오히려 임기 내에 과연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될지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 상황으로 해서 장기 과제로 넘겼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평화재단 예, 그 평화재단 그좀 한마디 이렇게 좀 한다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에 당장에 신임 이사장 공모할 때 오영훈 지사가 정말 투명하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사장 자리는 뭐 선거 공신 내지는 뭐 이게 정치적 그럴 수 있죠. 논리에 의해서 임명되는 자리로 이렇게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2공항 문제는 뭐 저도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뭐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뭐 전혀 부재하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에도 더한 우려감을 갖는 부분이고, 사상평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됐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도의회 뭐 이번 조례만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뭐 통과된 조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을 더 강화해서 좀 책임 투명 경영 그 부분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평화재단 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는 올해 오영훈 제주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윤 대표께서는 지적만 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긍정적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 제주도정이 그래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AM이나 우주, 수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주의 신 먹거리 산업,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UAM 같은 경우에는 KCTV 제주방송에서 또 방송을 했지만 미국 현지에 가서 협약도 맺고 또 국내 굴지 기업들을 끌고 들어와서 2025년 전국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뭐 최근에는 버티포트 장소까지도 예. 이렇게 뭐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도 지금 발사체가 발사 뭐 회사에서 발사도 됐고 예. 그 하원 테크노 캠퍼스 거기에 또 이제 그 우주산업 전진기지를 마련하겠다 뭐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도정이 역할을 해봤다. 예.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또 경제 수출에 활로를 뚫었고 또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데서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연결을 시켜서 아쉬운 점은 현안이 그 아까 예산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소트램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좀 안일하게 또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지난번 팡에서도 윤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BC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지만 이걸 도입하겠다면 그 수소산업과 연관시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을 전혀 설득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되고 오래 끌어가면서 점점 제주도정이 그쪽에 또 메모리되고 오지사의 어떤 정책 추진 동력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1월 11일쯤에 이제 1심이 선고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제주도정이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안 아닌 현안, 그러니까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가장 큰 또 연초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우려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예. 그 도민사회 그 공감대 형성 이게 좀 그 관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분암체 국장이 아까 그 이렇게 짚어주신 대로 그 성과 부분 뭐 UAM이나 우주산업이나 그다음에 수소산업 뭐 진일보한 그 성과가 좀 진척이 있었던 게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제주도가 기존 산업 구조와는 좀 뭔가 좀 달라졌다. 네. 좀 신산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많습니다. 그나마 좀 덜한 게 우주산업. 이 부분은 아마 도민사회나 도정이나 아마 거의 공감대가 좀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지금은. 그러나 그 UAM이나 앞으로 그에서 수수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 좀 더 한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볼 필요도 있다. 또 UAM이 2025년 상용화 된다고 하지만 이것에 투자, 물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볼 때는 좀 실익 부분 한번 이게 정말 그 실익 부분 또 효과성 부분 뭐 정말 이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매몰하고 많은 투자, 사회적 영향을
100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이게 큰 건지 아니면 다른 산업이 더 큰 건지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램 같은 경우에도 우주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도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삭감되자 좀 기자 간담회 때 아마 이 얘기를 살짝 했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왜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를 한번 우리 도정에서도 한번 천천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